지금까지 우리 모두 정말 그 분노의 마음으로 오늘 개천절에는 이곳 광화문에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염려를 문재인 정권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서 이 문재인 정권의 헌정농단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천절입니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어느 정권입니까? 맞습니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후안무치 정권입니다. 무능 정권입니다. 부도덕 정권입니다. 무책임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요, 조국을 싸고 돌고 있습니다. 왜 싸고 돌까? 여러분, 조국 게이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국 게이트의 본질은 첫 번째, 헌정농단입니다. 왜 헌정농단이냐?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헌정농단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 조국 게이트, 단순히 조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게이트, 단순히 윤리의 실종, 도덕의 추락이 아닙니다.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자 장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국 게이트의 핵심 하나만 보십시오. 이제 차곡차곡 나올 겁니다. 사모펀드, 서울시 지하철 400억 넘는 사업에 관련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탁하니 턱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정권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국을 감쌀까? 왜 이렇게 조국을 보호할까?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충격적인 치부가 드러날까 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딸은 왜 동남아로 이주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왜 공공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은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 친인척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조국은 불행의 한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국을 감싸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 장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 여당이요,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고발했습니다.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정의의 사도로 외쳤던 윤석열 검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있는 진짜 권력에 칼을 겨누자 이제 와서 지금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경심,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겠다고. 여러분, 왜 전직 대통령부터 장관 모두를 망신시켜 주었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 멈춰서야만 합니까? 저희는 외칩니다. 정경심에 대한 황제 소환, 이것이 마지막 예우일 것을 외칩니다. 여러분,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라. 철저한 수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특검으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다. 검찰에게 힘을 줍시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제대로 하라!
생각은 이 조국 게이트, 본인들의 이 독재 정권의 마지막 퍼즐, 검찰 장악을 위해서 포토라인을 멈춰섰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셨죠? 200만 맞습니까? 아니죠! 그 좁은 골목에 200만 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늘 화나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광화문 서초동 대검찰청 그 도로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들이 200만이면 우리는 오늘 2천만에 왔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홍위병 정치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조국 게이트가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느냐? 물타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저 온갖 공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검하자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세 번째 한 게 뭐냐? 감성팔입니다. 감성팔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낙연 총리. 11시간 동안 여성 둘만 있는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싸구려 감성팔이에 국민이 속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안 속으니까 마지막에 꺼낸 것이 홍위병 정치입니다. 대통령이 유엔에 갔다 오자마자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위병이 뭡니까? 모 대통령이 대약진우동이 실패해서 자신의 정권이 위태로우니까 홍위병을 풀 것이 홍위병 정치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홍위병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운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 홍위병 정치에도 이제 그들 좌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여연대 그리고 그들의 투기 자본 감시센터에서 조국을 66억 뇌물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친부, 수구, 위선, 좌파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홍위병 정치, 저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홍위병 정치의 핵심은 광우병 소고기 촛불 시위부터 시작했던 그 극렬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전부인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 이들의 홍위병 정치를 막을 힘을 오늘 이 광화문에서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 왜 이 마지막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외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민생은 이미 파탄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상공인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이겨보려고, 세계 시장에서 이겨보고 국내 시장에서 이겨보려고 장사했다. 그런데 지금은 버텨보려고 장사한다고 합니다. 모두들 눈물바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이 60% 라인을, 이제 중산층 60% 라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SLBM, 이제는 우리가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짜 평화만 외칩니다. 이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는 것,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의 체제 정복에 대하여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신독재로 가는 길 지금 70% 이상 진행이 된 겁니다. 위기의 정권을 잡고 적폐청산만 내내 외치다가 이제 사법장악 그리고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합니다. 가짜뉴스라고 온갖 보수 유튜버들은 단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남은 것은 바로 선거법 개혁으로 선거법 개혁으로 이제 장기 집권을 꾀하는 겁니다. 저희가 막아내야 됩니다. 의회의 자유한국당은 110석밖에 안 됩니다. 의회의 우파 세력을 모두 모아도 131석이 겨우 되나 마나 합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의회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선거법을 고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의 독재 야욕을 하나하나 완성될 때 막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침묵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나라,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온 대한민국의 우파 가치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 상식적인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가 살던 때보다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여러분, 여러분,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 똑같이 이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사법을 장악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가는 길 그 당시 석유 공업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무상 의료, 무상 급식, 무상 교육을 했습니다. 그 길로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 열차를 타고 있는 친북 위선